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씨를 뿌렸다. 이제 씨는 뭐예요? 씨는 씨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훈 박사 뭐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 씨는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씨를 뿌린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결과라는 말 자체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결과. 과는 열매고, 결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으라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가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자, 씨를 뿌려 놓으면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열매가 맺어요? 그냥 열매가 맺어요? 예? 뉴스타트를 해야 맺어요. 네. 자, 뉴스타트로 기본 여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 씨가 무엇을 받아야 돼? 햇빛은 기본 여건에 속하는 거고, 생명을 받아야죠. 자, 콩, 씨입니다. 우리 일부 세미나 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씨눈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죠. 콩나물을, 이콩한 알갱이를 콩나무로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유전자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있고, 뿌리 유전자 켜지면 여기서 뿌리를 만들어서 땅속으로 보내고, 떡잎을 만들고, 가지를 치고, 아니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 모든 계획 프로그램이 이 씨눈 안에 유전자로 글자로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씨를 뿌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내려서 뭐를 섭취해야 돼?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이 필요하고, 그렇죠? 햇볕이 필요하고,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이 갖춰지면 거기에 드디어 생명이 와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뭐 한다? 번성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질병이 치유된다. 또는 여러분 마음 속에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조건적 사람은 날로 뭐하고 후퇴하고 새로운 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돼? 네,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자, 말씀을 여러분 마음 밭에 뿌려요. 뿌려서,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 마음의 평화, 기쁨, 감사, 넘치게 되고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T세포에 유전자들이 켜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열매죠. 열매. 그게 오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 13장 4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는 것은 씨가 떨어지기에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길, 왜 그래요? 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 자꾸 밟혀? 싹이 날라 그래도 밟혀버리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 이 말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 길가와 같다는 말은 많이 분주하다. 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길가 땅은 사람들에게 많이 밟혀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 단단해져 있고 참 힘든 곳이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기가 참 힘든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길가에 씨를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길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 맺기가 참 힘들다. 이 센터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왜? 저는
길가가 안 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는 세금 보고를 계속 해야 돼요. 매년 하는데 그게 뭐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날라와요. 그래서 벌금을 이만큼 내라. 그럼 뭐 저는 그거 따지고 말 달고 하기보다 뭐 그냥 내버려요. 그러고는 뭐요? 시켰고 그거 가지고 또 국세청하고 또 전화하고 또 막 편지하고 막 해서 하면 맨날 그게 예?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길가가 돼버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결과로 여러분의 병이 나야 되는 게 제일 제 마음속에 중요한 일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우리 본부장님 같은 성격은 손해 절대로 안 볼라 그래. 그런 사람이 이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처럼 하면 이거 얼마 못 가서.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자, 자, 그 다음에, 들어는, 자, 길가가 있고, 길가.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이 밑에 돌이야. 바위야. 근데 흙층은 뭐예요? 별로 이렇게 깊지가 않아.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이 뿌리 이 깊어야 되는데 흙이 깊어야 되는데 그 깊어야 해 때문에 햇빛 때문에 습기가 다 말라버리고 그렇지 않고 흙이 깊어야 뿌리를 깊이 내리면 뭐예요? 수분이 남아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햇볕이 세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타져서 말라버렸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깊이가 없다. 깊이. 이 어떤 것을 깨달으면. 그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그 참 참 좀 깊이 있게 통찰력이 있고 또 깊이 뭐 하는 사람 깊이 주로 묵상이라 그러죠. 명상하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좀 깊이 그러나 길밭에서는 그런 걸 길가에서는 그런 걸 잘 못하죠. 그런데 이제 속이 마음 속이 또 깊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엉겅퀴 가시들이 많은
그 땅에 씨가 떨어져 봐야 참 자라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 그 가시들은 왕성하게 자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다 그냥 섭취하고 그 다음 또 가시는 이렇게 막 우거져 가지고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을 가시들이 뭐예요? 다 막고 이제 그런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이제 길가가 되면 길가 사람들은 뉴스타트 센터 와서도 맨날 핸드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맨날 서울하고 연락하고. 예? 더워. 갑자기 왜 더울까? 그리고, 가시 떨기 위해 이제 떨어진다. 그것들도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결과, 열매가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메시지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강력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가능하면 제거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열매가 맺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해 요소를 마음속으로부터 제거하라. 이 가시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악령들이 자꾸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성분들은 이 마음속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여자들 너무 복잡해. 여기 막, 온갖 막 생각들이 막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서 이 방해 요소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방해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방해 요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방해 요소를 자꾸 우리 주위에 외부적이건 내면적이건 간에 방해 요소를 자꾸 공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방해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도록 또는 막아주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가 방해 요소죠. 스트레스를 가시 떨기나무라고 볼 수 있죠. 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꼭꼭 찔러. 찌르면 마음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될 때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결국 그 스트레스의 뿌리는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는 조건적 사고 방식입니다. 아,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 저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 사망의 뿌리, 죄의 뿌리, 나를 죽이는 스트레스의 뿌리는 조건적 사고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 그 본래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사망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이러한 방해 요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해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고, 항상 왔다 갔다 분주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꽉 많을 때. 저도 옛날에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참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애들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악령들이 스트레스를 넣어주면, 그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 에너지. 뇌파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를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죠. 이 물리적 에너지가 지배를 당해. 영적 에너지. 그래서 악한 영적 에너지, 즉 조건적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즉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뇌파는 무슨 파로 변해버려? 베타파로 변한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때 그때 이제 그 산 속에 있는 호수를 찾아가서 호숫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잔잔한 호수와 그 호숫가의 숲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럴까? 그런 아름다움, 그 잔잔함, 그게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잔함은 평화의 뜻이죠. 그렇죠? 그 숲은 아주 깊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내 뇌파가 베타파였다가 다시 무슨 파로 돌아가? 알파파로 돌아가면서 그 알파파가 되면 드디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꺼져버렸던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면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참 예수님도 그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뭐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귀가 있지만은 이 마음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귀로 듣지 못하는. 그래서 참 이 우리가 참 모든 것이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도 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에 눈이 없는 사람은 많아요? 마음에 눈이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이렇게 보면 한자도 굉장히 이 마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 글자 자체가. 그래서 마음으로 본다는 글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는 바로 이거죠. 뭐예요? 볼견이야. 글자도 간단해요. 이게 사람이고 사람인 자고 이게 뭐예요? 눈이에요. 눈 있는 사람 본다. 그럼 눈으로 본다는 얘기요. 여기다가 자 그럼 다른 글자로 본다는 글자가 있어요 한자에 있죠. 이 뭐예요? 손이에요. 손 숫자. 눈 목자. 저 무슨 자예요? 볼간. 볼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봐요? 눈 위에 뭐를 올리고, 손을 올리고. 예, 네, 잘. 햇볕이 눈부셔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거 볼 때는 주로 어디 있는 거 봐요? 멀리 있는 거. 그래서 볼간. 그, 저기, 저거는 간판 할 때 쓰는 거죠. 멀리 있는 거. 볼간. 여러분, 뭐, 간판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볼견, 볼간, 이거는 별로 마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 이게 뭐예요? 작을 소야. 이거는 볼성. 성찰하다. 이거는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뭐예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성문을 써와라. 생각함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에서 어디로 옮겨요? 네, 마음으로 옮깁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잘못했는지 한번 글로 써와라. 반성문을 써라. 성찰하다. 그런데 반성문을 쓸 때는 왜 이 글자 작을 소자 눈목자가 돼요? 깊이 생각할 때는 눈이 작아져.
참 희한하죠, 그렇죠? 아, 참 글자 잘 만들었어.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볼성. 그 다음에 여러분, 참 희한한 또 본다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게? 예. 뭐냐면 이거는 공작새 뭐 이럴 때 이제 날개 이거는 눈이랍니다. 여기에 뭐요? 볼견이 붙어. 그럼 이게 여기 붙나 여기 붙나? 네? 이거 맞아요. 네. 제가 미국 서울에 살아가지고 어떤 때는 헷갈려. 자, 이게 볼관입니다. 자, 관은 이게 올빼미래요. 이게.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뭐처럼 보는 거다? 올빼미처럼 보는 거다. 그 무슨 뜻이에요? 올빼미처럼 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것도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별로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생관, 인생. 그러면 인생이 뭐냐? 사람 사는 게 뭐냐? 아, 그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지. 그 정도밖에 못 봐.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 아, 뭐 그거죠. 뭐 그거면 다지 뭐. 그런 사람은 인생을 몰라, 그렇죠? 못 본 거야. 자기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읽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인생을 정말 깊이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을 그 남이 보지 못하는 인생의 그 깊은 면을 보는 것을 인생 뭐라 그래? 인생관이라 그러죠. 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상구는 하나님하고 내 인생하고는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저 뭐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서 흙대버리면 끝. 그런 인생 그런 건 인생관이 아니야. 그거는 아마 인생관이라고 그래. 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깊은, 그 인생관을 가지게 됐어. 예. 네. 그래서
관이란 것은 올빼미가 보는 눈, 보는 것. 그럼 올빼미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게 올빼미가 보는 거예요? 올빼미는 밤에 봐. 보통 새들은 밤에는 뭐예요? 못 봐. 올빼미만 특별히 캄캄해도 어떻게 해요? 다 보여. 그래서 그런 눈을, 마음의 눈을 가진 것을 관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관, 종교관, 그렇죠? 혹은 성경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관을 가진 사람이 세워서 살아야 돼. 관. 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참,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역사관. 역사관을 사람은 역사관 또는 세계관을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이 관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과,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네. 이거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고, 또는 인간관. 이제 이것이 달라지면 완전히 생각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뭐예요? 예, 네, 이게 지금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관이 달라서 그래요. 관.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관이 달라서.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옛날에, 조선 왕조가 몇 년에 망했어요? 1905년? 그 10년? 그렇죠. 그때 완전히 망했어요. 조선 왕조가 망하려면 어떻게 돼야 망하는 거예요? 응? 그때 조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요? 소위 그 황제 또는 왕이에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려면 조선의 주인이 누군데? 왕이요.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일본한테 어떻게? 일본한테
나는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해야만 조선을 없었죠. 그래가지고, 조선이 어떻게 망했느냐.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눈물 나고 비참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 그 당시 순종입니까? 황제가 사인했어. 나는 이 조선을 일본 천황폐하에게 뭐요? 양도한다. 그 문서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당당하죠. 뭐요? 봐라. 조선의 뭐요? 주인 왕 순종 왕이 이렇게 뭐요? 사인했다. 도장증. 그런데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총독부에 그때 이토입니까? 사이토입니까? 하여튼 사이토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걸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봐? 예? 예, 폭동이 일어날까. 근데, 조용했대. 그 참 슬픈 역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총독 사이토인지 이토인지 예? 밤이 되자 와 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는 우리 백성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돼 아시겠죠? 왜 심각? 그래서 역사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뺏기면서도 그렇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었던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암 낳는 것도 말입니다. 암에게 순순히 그냥 전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이고 뭐 6개월밖에 못 산단다. 뭐 병원 가 보니까 이 병은 안 낫는단다. 뭐 그러면 순순히 뭐 그러면 죽지 뭐 이 정도 살았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는 내가 못 죽어. 그렇죠? 그래서 예 인터넷 들어가서 뭐요? 샅샅이 뒤지다가 보니까 이게 있네. 이렇게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끝까지 어떻게? 예, 네, 이게 살 길을 찾는 그런 추구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우울증을 연구한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셀릭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책을 냈어요. 여기 보면 책 사진이 있는데, Learned Helplessnes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했는데, 한쪽, 이제 쥐를, 두 마리를, 이제, 양손에 한 마리씩 쥐고,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애를 쓸 때마다 쥐를 자꾸 꼭꼭 더 세게 쥐었대. 네. 세게 쥐었는데, 오른손에 쥔 쥐는, 한 15분마다 한 번씩 풀어줬대. 네. 풀어가지고 한 1분 동안 풀어주고 또다시 잡았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에 잡혀 있는 시간은 왼손에 있는 쥐하고 똑같아. 1시간 60분. 그러나 오른손 쥐는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냐면, 가끔 가다 10분마다 한 번씩 잠깐씩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씩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풀어주니까 쥐가 이야 끝까지 꿈틀거리면 살아날 길도 있구나. 그럼 뭐를 배운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도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끝까지 꿈틀거리고 싸우면 지구명에도 뭐예요? 볕들 날이 있구나. 이거를 배운 거야. 그래서 배운 걸 뭐예요? 학습했다. Learned. 그렇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손지는 그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 아무리 꿈틀거려도 소식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얘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꿈틀거려 봐야 가망 없구나. 이제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 두 쥐를 나중에 이제 여기 큰 다라이를 해놓고 이제 물을 채워. 그 여기 이 한 가운데 이렇게 섬이 있어. 그 두 쥐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오른손 쥐는 어딘가 섬이 뭐요? 어딘가 살 길이 있지 하고 온 사방팔방을 헤엄쳐서 댕기다가 드디어 뭐요? 이 섬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섬을 살아. 근데 왼손지는 어떻게 하냐? 왼손지는 물에 집어넣어 놓으면 뭐 헤엄쳐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뭐예요? 꼬르륵 죽여버려. 그래서 조선은 그렇게 죽어버렸어 그때. 네. 뭐 사람들이 희망을 안 가져. 왜 그래요? 왜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을까? 왜? 위에서 막 눌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 그렇죠? 내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비고 내 자식들도 노비고 노비로 태어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려? 아 그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거기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북한은 못 벗어났어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벗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이하게 그 분위기를 벗어났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상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받아들이지. 생각이 확 달라졌어. 이조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 우리들의 그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가 이게 조선이 망하고 확 달라졌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대한민국만한 뭐요? 민주주의 국가가 없어.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면 여러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왜? 민주주의 하려면 누가 반대해요? 왕권이 반대한다고. 왕권이 왕권과 그 왕권에 속해 있는 뭐요? 귀족층, 기득권자들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영국도 여러분 저 민주주의를 하려고 100년 이상을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영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왜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독일 다 특히 영국 뭐 다 민주주의가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해서 정치한 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왜 왕권을 무너뜨리려면 왕권들이 가만 있어요, 안 있어요? 죽인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소발의 제작기로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거는 아주 특별한 역사예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됐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왕권을 없애버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독재하에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누가 들어온 거요? 미국이 들어온 거야.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은 뭐를 잘 아는 나라요. 미국은 영국의 왕실의 뭐요? 독재, 압제로부터 한가한 나라. 그래서 영국하고 그 당시 무적 영국하고 전쟁한 나라. 본래 그 사람들이 영국서 왔어도. 그 영국서 온, 그 영국서 오고, 그때 독일서도 오고, 미국 대륙으로 많이 건너오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건너온 사람들이요. 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럽에서는
믿기 힘들어. 왜? 그때 누가 일어났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유럽이 빨리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그렇게 발전하게 된, 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이제 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 자유. 네.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 영국, 독일, 프랑스 여기를 벗어나서 미국. 왜? 그 당시까지 유럽 대륙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마틴 루터라고 생각해. 참 뭐야? 그 교회 압제를 받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뭐야? 이거 아니야 하고 나타났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 자유를 줬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었다. 이거를 처음으로 부르짖죠. 그거 부르짖는데 1600년 정도, 1500년 걸렸어. 그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그 자유, 사랑, 그게 없어지고 다시 왕권과 교단이 결탁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가 주어져야 드디어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그래서 그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소련이 들어온 거예요. 소련은 뭐예요? 자유, 웃기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노자유주의가 분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항상 외국에서 와서 피동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의 결과가 북한이야. 그렇죠? 자유를 억압하면. 그 자유정신,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참 다행으로 자유의 맛을 우리가 처음 보게 된 거야. 처음으로. 근데 그 미국이 들어와서 자유의 맛을 보여 준 거를 실제로 정치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건 누가 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선이 망하는 당시에 그 꼴을 보면서 그분이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서 프린스턴 대학 뭐 이런 대학에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있어야만 나라는 뭐요? 부강해진다. 왜 그러냐? 왜 자유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뭐요? 이기적이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가르치는 거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 자유를 주면 각자가 잘 살라고 노력한다. 응?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인간은 평등하지만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기성을 정직하게 뭐요? 인정하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피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너희는 그래도 내 뭐요? 아들이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이기적인데 또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상은. 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데 나를 하나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이미 삼았다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맞다 이거야 성경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 사람들이 이래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정도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거야. 그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걸 어떻게 나누어 준다 이거야.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야. 자본주의 정신은 솔직해. 정직해. 아시겠죠? 그래서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눌 줄 알아. 그렇죠? 큰 선물도 안 주고 나누면 선물 주지. 이렇게 되면 나눌러 왜? 나누는 게 괴로울 뿐이야. 아까울 뿐이야. 그리고 선물을 받아야 나누어 주지. 그렇죠? 주지도 안 하고 나누는 뭐 나눌 게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자유를 주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자유 사상은 어디서 나왔다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신론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제도를 딱 만들면 평등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럼 제도적으로 나누어라. 다 같이 나누자. 그러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이기적인데 나누고 싶어 안 싶어?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거꾸로 가는 제도는 끝내 뭐예요? 실패한다. 아, 그래? 그러면 일 안 해도 나누라고? 억울해, 안 해? 저 자식은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지금 죽도록 일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 잘라서 나누라고? 그러면 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숨겨. 자기 버린 거 다 숨겨. 왜? 이러면 제도는, 그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쇠 빠지게 일할 필요도 뭐요? 없고, 일하면 다 가져가 버리고 뺏어가고, 그럼 뭐 하냐, 이거지.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뭐요? 아, 뭐 안 나눈다고 또 아우성이야. 그럼 엉망이 돼.
인간의 본성을 정직하게 인정한 그런 길을 가야만 우리는 번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상, 그게 성경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상을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미국을 가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기서 미국 가면 뭐 비슷해. 하지만은, 그 당시 왕조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막, 지금 이 나라가 막 풍전등화할 때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미국으로 간 거야. 가서 보니까 뭐예요? 눈이 번쩍 띈 거야, 이 사람이. 와. 부강의 길은 뭐예요? 자유구나.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해가지고, 그 논문이 학계에서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자유사상. 그래서 다행히 미국이 점령한, 2차 된 45년, 1945년, 일본 항복하고 난 뒤에 미국이 점령한 남한은 이승만이를 뭐예요? 네가 여기서 우리나라식으로 해라. 그래서 이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까지 온 거예요. 이까지 왔는데, 아, 이 자유롭게 돈 번 사람들이 안나놀락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사상이 사라지면서, 이래서 지금 이런 판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도로 세울 수 있는 길은 어느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유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 이게 갈 길이 너무 멀어,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 주지 않는 조건적 하나님 아래서, 이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병 안 납니다. 그래서, 솔직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자유롭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 어리광 부리고 싶으면 뭐요? 아빠, 나 아빠 미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뭐요? 건강면에서 더 그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바로 정치관이야. 저는 본래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독교 사상, 성경 사상을 잘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사회, 이 전 세계 다 깊이 뭐예요? 이게 뿌리야.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보는 정치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는 따로고, 신앙은 따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돼. 줄줄이.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만이라도, 결코 자유를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잘 보살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유, 그 무조건적 사랑, 자유는 무선적 사랑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면 자유 없어요. 자유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교회들도 자꾸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요. 자꾸, 왜? 교인들, 조건적으로 가르쳐야 교인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당자 얘기를 보면, 그 당자가 뭐가 있어? 자유가 있어. 아버지하고 살기 싫으면 뭐요? 천사 안 줘서 나는 갑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 이 자식이. 그 왜 돌아올까? 여러분, 왜 돌아온지 아십니까?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돌아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권위주의 아버지 같은 뭐예요? 돈 안 주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려. 그러면 그 놈의 자식은 다시는 뭐예요? 못 돌아와.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고 그거를 내 생명을 다 그냥 쓸데없이 탕진해가지고 병들고 돌아와도 뭐예요?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도리 없어. 왜? 백성들이 몰라. 모르고 그냥 뭐요? 막 주니까 좋아. 지금 이런 정말 무식한 시대가 됐어.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알려졌는데, 깊이 성찰, 이 정치관, 역사관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정치가들은 역사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사상을 없애려면 기독교를 파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유사상, 성경사상을 전한 누구를 박살내야 돼? 이승만이를 박살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사람들이 그 이승만이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정말 부강하게 됐는지를 그 뿌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되어 가냐?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잘하죠. 하는데 깊이가 없어져 버렸어. 깊이가. 정말 이 깊은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자유를 낳고 이 자유 사상이 우리를 발전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잘 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더 만끽하시면서 적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뭐 사실 내 몸뚱아리도 보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보호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건강으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